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휴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시설과 유형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도 90만 명 가까운 분들이...